광대와 포졸. 나무 껍질을 벗겨 장을 만드는 고리장. 무당과 기생. 그리고 동물 가죽으로 신을 만드는 갓바치와 백정은 칠천반이라 불렸다.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곱 천인 계층이란 뜻이다. 그 중에서도 백정은 가장 낮은 신분이었다. 백정은 장가를 들어도 상투를 올릴 수 없었고 갓을 쓰거나 도포를 입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코흘리게 어린아이도 나이 많은 백정에게 말을 놓을 정도로 인격적 수모를 겪어야 했다. 선택의 기회 없이 주어진 신분은 대를 물려 세습됐다. 차별과 멸시도 함께였다. 피마골로 들어가는 입구, 피마병문. 이곳에 인력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게꾼, 인력거꾼, 물지게 장사 등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이 일거리를 찾아 대기하던 곳입니다. 도축업에 종사하던 백정들도 식당에 물건을 대주면서 피맛골을 생활터전으로 삼았습니다. 피맛골 맞은편에 위치한 종로구 관철동. 관자골로 불렸던 이곳은 백정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신분 해방이 허용된 후에도 조선사회의 불평등한 신분 질서에 대한 저항운동은 계속됩니다. 백정들은 육류계량령 저울을 본떠 백정과 양민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형평사운동을 펼칩니다. 그들의 한은 그토록 깊은 것이었습니다.